제주에선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침수 피해 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수량 증가에다 각종 개발로 피해 지역이 바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제주시 다른 지역과 달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교래리. 집중호우 때는 물론 산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마을 곳곳이 침수되기 일쑤입니다. 비가 쌓아오겠죠. 우리가 그거 다 같이 겪으면서 이제 공감하는데 양은 많고 짓구를 간에 쌓아오겠어. 비도 두렁청하게 그냥 모아서 쏟아붓고. 주민들은 해마다 대풀이 되는 피해에 이번 여름은 무사히 지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하여튼 주민들이 불안하죠. 낮에라도 비 오면은 이제 대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은 밤에라도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밤중에는 어떡합니까? 이 일대의 침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최근 제주시가 교래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마무리돼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60여 곳. 여기에 현재 30 곳이 넘는 지역에서 정비가 완료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구자읍 김영과 서귀포시 신효지구 등 5 곳이 추가 지정됐고 교래리와 함께 성산읍 수산 2지구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 지역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상변화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뤄지는 개발들로 불투수면, 즉 빗물이 땅으로 침투할 수 없는 지역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타운하우스라든지 어떤 이런 빌라 단지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그 지역에서 이제 기존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우수량을, 그러니까 지표 유출량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좀 설치를 한다거나.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발로 침수 피해 지역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건데 이를 감안한 재해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